맨 먼저 흰 풍선을 아주 끝까지 물으세요. 그 다음에 끝에 조금 남겨서 이렇게 같이 묶어주신 다음에 자, 이 뒤를 밀어주십니다. 밀어서 정 가운데다 대주시고 같이 돌려주세요. 아이고, 같이 돌려주세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꺾어주세요. 이렇게 반 정도를 꺾어주시면 토끼의 귀가 되죠. 네. 그 다음에 토끼의 얼굴부터 꼬리까지 만들겠습니다. 이걸 하나로 다 하겠습니다. 이렇게 작은 방울을 한 4.5cm 정도 되는 작은 방울을 세 개를 만들어서 두 번째 방울과 세 번째 방울을 나란히 하세요. 그 다음에 같이 돌려주시면 맨 처음에 강아지 만들 때 모양이 되죠. 그럼 이 꼭지를 여기다가 묶어야 됩니다. 세게 당겨서 꼭지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묶어주세요. 네, 그 다음에 이렇게 나뭇잎 만들 때처럼 조금 많은 거 동그라미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십니다. 그 다음에 한 4cm를 또 돌려가지고 이걸 잡아당겨서 비틀어주세요. 비틀어서 또 얼굴 바로 앞에 대주시면 주둥이가 되죠. 밑으로 한 5cm 작은 방울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잡아당겨서 또 비틀어주시고 남은 걸 3등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먼저 두 개를 나란히 해서 같이 돌려주시고 남은 거를 밑에 작은 방울 하나를 남겨서 세 번째 것을 이 사이에다 집어넣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이 모양이 딱 되면서 얼굴부터 꼬리까지 되죠. 그 다음에 팔뚝이 되겠습니다. 팔뚝은 하나는 뒤를 10cm 정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작은 방울 하나, 긴 방울 두 개를 만들어서 같이 해주시고 이 끝을 위에다가 감아주세요. 이렇게. 이것도 한 10cm 정도를 만드시고 긴 걸 두 개 만들고 작은 걸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끝을 여기다가 감아주세요. 감춰주세요. 이렇게. 감춰주세요. 그 다음에 정 가운데를 나누어서 요것이 요 뒤에 있는 요 비틀린 거 밑으로 들어갑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한 바퀴 돌면은 안 풀어지죠. 네. 다리는 작은 방울을 하나 만들지 마시고 큰 방울을 두 개를 만드세요. 그 다음에 대구서 돌린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.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이걸 비틀어 버리세요. 그럼 사람 다리처럼 이렇게 기역자로 서지요. 그 다음 이거 좀 뒤에 이만큼만 남겨주시고요. 10cm를 만들고 큰 방울을 두 개를 만들고 나서 작은 방울 하나 남기면 요게 작은 방울로 끝나게 해주세요. 이게 간단합니다. 이렇게. 그럼 아주 긴 다리가 두 개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. 이렇게. 그럼 이것을 요 밑에 있는 매듭에 대고서 꼬리와 함께 돌린 다음에 네, 이렇게 해주시면은 아주 귀여운 바니토끼가 되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 위에 요거를 잘 감은 다음에 이걸 잡아당겨서 밑으로 집어넣으셔야 돼요. 그래야 귀가 이리저리 흔들리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. 어느 쪽이야? 이렇게 되죠. 자, 지금부터 이제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얼굴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얼굴 그리는 걸 한번 잘 보세요. 먼저 눈을 아주 크게 반을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. 네, 수염 만들어 주세요. 조금 더 이쁘게 하고 싶으면 눈썹 그려 주세요. 그다음에 배꼽. 이게 아주 잘생긴 바니토끼가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